방실이 투병 생활 전신마비의 눈까지 안 보여. 가수 방실이가 7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투병 생활을 했던 경험을 전했다. 방실이는 5일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근황을 전해 시청자의 눈길을 모았다. 방실이는 7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재활치료를 받았다. 당시 방실이는 전신마비 증세를 호소하다가 점차 증세가 호전됐다. 이날 방실이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전신마비가 찾아왔었다면서 말 자체가 발음이 안 돼서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아이오를 100만 번도 더 했다고 말했다. 이어 방실이는 눈까지 보이지 않았었지만 노력 끝에 신체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했다고 힘들었던 당시를 떠올렸다. 증세가 호전된 방실이는 6개월 전만 해도 운동할 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중간에 주저앉고 그랬다라며 지금은 호흡도 조금씩 나아지고 운동하다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덧붙였다. 방실이의 근황의 누리꾼들은 방실이 근황 힘내길 바래요. 방실이 근황 잘 지내서 다행이다. 방실이 근황 오랜만에 반갑네요. 방실이 근황 쾌차하시길 바랍니다. 방실이 근황 항상 응원할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.